할렐루야. 오늘도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보면 시리에 찬 한 사람이 동굴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을 봅니다. 바로 엘리야 선지자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온 대로 엘리야는 절망과 좌절 가운데 빠져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이세벨 왕비를 피해서 브엘세바를 거쳐 호렙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40주야를 걸어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도착했고 그는 한 굴에 들어가 은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호렙산에서의 은둔 생활은 시리에 찬 생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는 지금 깊은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호렙산의 한 굴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낙심과 절망 가운데 그 마음의 문을 닫고 동굴 속에서 탄식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또다시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셨죠.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질문은 그를 비난하려고 던진 질문도 아닙니다. 이는 엘리야로 하여금 자신의 현재 상황과 정체성을 스스로 돌아보도록 하기 위해서 던지신 질문이었죠. 하나님의 이 질문에 대해서 엘리야가 여전히 나만 홀로 남았고 그들이 내 생명까지 찾으려 한다고 대답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말씀하셨습니다. 동굴에서 나가라는 것입니다. 네가 있어야 될 곳은 이 동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패배의 동굴, 낙심의 동굴, 좌절의 동굴, 고독의 동굴에서 일어나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서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앞에 선다는 표현은 성경에서 헌신과 충성과 복종의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다시 한번 그 앞에 세우심으로 하나님께 헌신과 충성을 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주셔서 그로하여금 헌신하게 하시려는 의도는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서 있을 위치를 분명히 제시하신 것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호렙산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그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우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던 것으로 바로 그 소명의 산, 그 신의 산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다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산에 서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엘리야에게 다시 한번 임재하시고 그를 새롭게 무장시켜 주시고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기 위함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사명을 주시되 이전과는 다른 방법으로 그에게 임하셨고 그를 세워주셨습니다. 이전에는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로 임하셔서 엘리야가 사명을 감당하도록 역사하셨는데 이번에는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심으로 그를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실 때에 강한 바람 가운데도 지진 가운데도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지나간 후에 세미한 음성 가운데 나타나셨다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강한 바람, 지진, 불과 같은 놀란 이적을 통하여 엘리야에게 나타나시지 않고 세미한 소리 가운데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세미한 소리, 작고 평온한 소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임하셨다고 하는 것은 사람을, 역사를 진정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이적과 같은 외적인 현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외적으로 인한 일어난 이적의 한계를 보여줌과 동시에 말씀의 위대성과 탁월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아더 핑크 목사님은 지적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진실로 말씀만이 사람들의 강팍한 마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음을 엘리야에게 깨우쳐 주신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을 진정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이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하게는 당신의 세미한 음성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보여주시고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으로 오늘도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붙잡고 읽고 듣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실천함으로 말씀이 주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새벽기도에 수요예배
금요 성령 집회 그리고 주일 예배 시간에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또한 153 말씀운동과 119 합심기도 그리고 온라인 기도실에서의 개인의 경건 시간을 통해서 오늘도 세미한 음성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임으로 말씀 가운데서 회복되고 말씀으로 능력을 힘입어 낙심과 절망 가운데서도 또다시 일어나 역전의 삶, 승리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